자, 이제 누리호 발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4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주 항공주에 좀 관심이 쏠릴 텐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24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사 시간은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 발사 때보다 한 4시간 정도 지연된 시간인데요. 태양을 통한 이제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밀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또 다음 날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위성을 탑재한 첫 실전 발사에 의의가 있습니다. 총 8대의 위성이 탑재가 되고 2차에서는 모형 위성이 실렸는데 이번에는 실제 위성이 실린 거죠. 그래서 이번 위성은 지표면 관측이라든지 해양환경 오염 탐지 등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전 발사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발사 성공 시에는 위성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의 궤도 안착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주항공 관련주 전반에 밸류에이션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정부가 올해 우주항공청 발족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말에 우주항공청 설립 공약을 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될 것 같고요. 물론 올해 안에 이제 설립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는 한데 그래도 임기 내로는 어쨌든 추진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추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주항공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AP위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성통신 잔말기 제조 사업을 영위한 업체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만 위성 관련된 수주는 국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연구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따른 매출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누리호 발사 이전에 좀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중동양 위성 수주 꾸준히 증가할 것 같고요. 전형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찍히는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해서 5%,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소 5년간 고속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에 계속 급등 이후에 눌림이 좀 나왔는데 현재 구간이 지지 구간까지 밀린 것 같아서 17,000원대를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우주항공 테마가 항상 이슈가 나오면 소멸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했죠. 그래서 누리호 발사가 24일이니까 한 23일까지 단기 반등이 나오면 한번 매도를 했다가 재매수하는 뭐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걸리는 가격이니까 뭐 단기가 아니라 조금 길게 가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2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17,000원 부근, 목표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6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중에서 고성장이 지속되는 AP위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태양광주가 IRA 추가 세제 혜택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친환경 주식 전체적으로 아마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최대 이제 30% 정도까지 이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생산품에 대해서도 지금 AMPC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금 풍력,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쪽도 AMPC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어 이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정 부분 이상 친환경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어저께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이런 친환경 시설을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관련된 지금 시설을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나 그다음에 CS윈드 같은 경우는 아마 쪽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뭐 하나 솔루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화학 그 태양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올해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3조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보다 8.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700억을 넘어서면서 8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AMPC 관련돼서 200억 넘는 금액이 산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수익이 더 커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 내에 뭐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2025년도까지 지금보다 뭐 큰 폭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의 생산 점유율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여러 이제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서 여러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이후에 이런 그 공급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에서 발전소까지 태양광 관련된 일체 시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이유는 지금 뭐 미국 내에 이제 중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서 셀을 이용한 발전소를 설립을 할 때도 IR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조금 하락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지금 가격대 자체가 일단 조정받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5월 달 이후에 지금 한 4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들이 꾸준한 관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만 6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인 6만 원대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4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화 솔루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